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개척목회 4년차 때의 일이었습니다. 알고 지내던 목사님께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손에는 약 15kg 정도 되어 보이는 쌀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제 생각이 났다며 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쌀자루를 풀어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쌀에 벌레가 드글드글했습니다. 순간 정막이 흘렀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매듭이 풀려진 자국이 있고 한 번은 풀었다 다시 묶은 흔적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어보았습니다. 주님, 목사님께서 벌레 먹은 것을 알고 이 쌀을 제게 주신 것은 아니겠지요. 알고 주셨다면 심은 대로 걷게 하시고 모르고 주셨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잘 사용하겠습니다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쌀을 밀폐용기에 담아 냉동실에 넣고 쌀벌레를 얼려 죽이고 죽은 벌레를 일일이 손으로 골라내고 물에 씻고 여러 번 반복해서 밥을 지었습니다. 애들에게는 말도 못한 채 그저 감사함으로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심고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얼마나 많은 쌀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참 좋은 쌀, 햅쌀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증도 받았고 섬김으로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분들에게 아낌없이 좋은 쌀을 나누었습니다. 쌀을 나눔하면서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마음의 감동과 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회에서 지금껏 교회와 가정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쌀이 떨어질 때가 되면 어김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며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환경과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잊지 않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선 순조 임금 때 거상 임상옥이 만상의 지점장이 된 이후 문상의 신분으로 처음으로 중국행에 올랐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청루에서 자신을 붙들고 살려달라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사정을 들은 임상옥은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녀의 몸값으로 천은 200냥을 지불하고 그녀를 청루에서 빼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약간의 자금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천은 200냥이면 오늘날 돈으로 약 4천여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이름이라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의주상인 임상옥이라는 일곱자만 알려주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의주에 돌아왔지만 그는 10년 가까이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상인으로서의 인생과 그의 삶이 매우 곤란하고 어려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 그때 그 여인을 괜히 구해주었나 하는 후회도 했었습니다. 결국 그 일을 기억에서 지우기로 작정하고 마음속에 묻어버릴 즈음 어느 날 그에게 박종일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임상옥에게 북경의 최근 소식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북경에서 제일 큰 장사를 하는 갑부가 임상옥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임상옥은 북경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임상옥은 북경에서 자신이 청루에서 구해준 여인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갑부의 첩으로 들어간 후 아들을 낳아 정실 부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놀라운 역전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감사를 표하며 그때 임상옥이 치른 돈에 10배의 돈을 내주었고 자신의 남편인 갑부와 독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 거금은 훗날 임상옥이 조선의 거상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귀한 자금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선 순조시대 때
조선의 거상 임상옥은 장사꾼이었습니다. 그의 장사 신조는 돈을 버는 장사꾼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장사꾼으로도 매우 유명한 일화를 남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남기는 장사꾼은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것을 높여주는 사람입니다. 종국적으로 임상옥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심은 결과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람을 남기는 장사꾼이 되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중동성전에서 교사로 봉사할 때의 일입니다. 저는 CA 고등부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양한 학생들의 어울림이 오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고등부 1, 2학년은 부서나 클럽 모임이 바글바글했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듯 고등부 중에서도 고3 학생들의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고3은 주일 예배도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산에 가면 산삼이 있고 바다에 가면 해삼이 있고 집에 가면 고삼이 있다는 말에서 그 무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눈에 유독 자주 보이는 고3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밴드부에 속해 있으면서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매주일 같은 학년의 친구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아이는 고3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고3인데 이렇게 매주일 보는구나. 참 대견하다.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제게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하나님께 저의 인생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있어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그 최고의 것이 무엇이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아이는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고3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을 덤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어요.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아이의 믿음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는 은혜가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해 겨울 그 아이는 서울대학교 치대에 당당히 합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심었더니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심고 은혜로 심으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은 덤으로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심고 나누고 거두는 법칙은 만고 불변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헌물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심고 나누고 거두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